안녕하세요. 권기동입니다. 제가 6월 14일에 얀센 맞았거든요.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 수요일까지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에서 12명이 얀센을 맞았는데 제 후기도 알려드리고 나머지 11명은 어땠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좀 증상이 좀 특이했어요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저는 14일 아침 11시에 백신을 맞았는데 그날 저녁까지는 무반응이었고요. 오후 6시쯤부터 이제 좀 아플 시간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씻고 침대에 누웠어요. 그런데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. 예. 와이프한테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. 그런 다음에 8시부터인가 좀 메스꺼워가지고 오렌지 몇 개를 까먹었는데 그 뒤로 식욕이 엄청 돌아서 이것저것 막 먹었어요. 그 다음에 잠을 잤고요. 다음날 아침에 살짝 인후통이 있었는데 열은 없었어요. 열은 없었고 이틀째 되는 날 저녁부터 살짝 열이 오르긴 했는데 그것도 37.7도? 어쨌든 38도를 넘지 않았습니다. 아 물론 피곤함 같은 건 있었는데 이 정도면 거의 무증상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. 지금 백신 맞은 지 80시간 정도 지났는데요, 아직도 주사 맞은 부위가 좀 아프긴 합니다. 저를 포함해서 얀센 백신을 맞은 12명 모두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인데요, 이 중에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무증상 또는 37도 정도의 미열이었고요. 12명 중에 5명 정도는 고생을 좀 했어요. 타이레놀 먹어도 열이 38.5도 이상 고열에 시달렸고요. 그 5명 중 3명은 24시간이 지난 후에 열이 떨어졌고 나머지 2명은 48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열이 떨어졌다고 합니다. 결국 맞는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고요. 12명의 공통점이 있다면 백신 맞은 날이 아닌 그 다음날 컨디션이 더 안 좋았거나 더 힘들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휴가를 이틀 내실 수 있는 분은 되도록 이틀 집에서 푹 쉬시고요. 그게 여의치 않으시다면 백신 맞은 날은 일을 하시고 그 다음 날 휴가를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인터넷이나 SNS 보면 얀센 맞고 막 식욕이 폭발했다 이런 얘기 많은데 제가 그런 케이스라서 혹시 모르니 집에 먹을 것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단백질 함량이 높은 간식거리 정도면 훌륭할 것 같습니다. 백신 맞으니까 병원에서 고기 드세요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고기 많이 먹었는데 기름기 많은 삼겹살보다는 목살이 더 좋을 것 같고요. 설렁탕이나 곰탕류도 되게 좋겠죠? 물론 안타까운 경우가 한두 건씩 발생하긴 합니다만 건강한 분이라면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백신 맞으셨으면 하고요. 조금이라도 불안하다,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알잖아요? 그런 분들은 굳이 맞으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. 이상으로 저를 포함한 12명의 얀센 접종 간단 후기였고요. 궁금한 점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백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상식선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권기남이었습니다.